에스크로우와 아비트레이션 요거는 우리 한국의 온라인 거래로 치면 안전 거래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제3자를 개입해서 두 사람 간의 거래를 보증하게 하는 방식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진짜 물건을 보내주는지, 돈만 받고 돈만 가는 건 아닌지, 반대로 저 사람이 돈은 안 주고 내 물건만 받아가는 게 아닌지, 이런 것들에 대한 상호 신뢰성이, 상호 신뢰가 없는 그런 관계에서 제3자를 통해서 어떤 계약 이행을 담보하게 하는 방식이죠. 그래서 세 명이 따르면, ABC가 따르면 C가 중개인 혹은 에스크로우로 등록하게 되면 C가 결정을 하는 데 따라서 거래가 성사될지 안 될지가 판단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A가 B에게 물건을 보내주고 B가 A에게 거래 대금을 지급하고 하는 것들이 이 C를 거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. 물건은 일단 B가 A에게 보내주고 그러 전에 A가 C에게 그 물건 대금을 예치하게 되고 그런 방식이죠.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식입니다. 요 메커니즘은 N분의 N 파키 스크립트, 여기에서 그대로 연장입니다. 이게 뭐냐니까 전체 파키 숫자가 N개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M개의 동의가 있으면 아웃풋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다섯 개의 파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셋의 동의가 있으면 거래가 실행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특히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 같은 경우에 그죠? 이사회가 7명으로 성원이 되어 있다. 그 중에 4명 이상이 동의하는 안건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블록체인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. 그게 에스크로우하고 아비트레이션입니다. 기본적인 개념은 그래요. 뭐 또 구현하는 과정도 코딩 과정도 단순합니다.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. 그런데 지정하고 여기서 한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것을 구현하는 방식이 비트코인하고 표준화폐가 좀 다릅니다.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에스크로우나 아비트레이션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. 사람이 제3자로 수익을 하고 표준화폐는 그렇지 않아요. 표준화폐는 사람이 아니라 AI 모듈입니다. 모듈이 제3자를 역할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? 이 사람이 제3자를 하게 되니까 이거는 에스크로우 비용이 발생하고 그리고 표준화폐 같은 경우에는 에스크로우 비용이 없습니다. 비용이 없어. 그럼 AI 모듈이 어떻게 사람을 대신해서 거래의 그것을 그거 판단할 수 있는지, 그러니까 A와 B 사이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비정상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는 이 AI 모듈, 표준화폐의 AI 모듈 부분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합니다.